자, 아까 한 냉사를 씌우고 아침에 이제 물을 한번 다시 주는 건데, 자, 이렇게 물 주기도 이렇게 편안합니다. 네? 이게 망을 씌워서 해충으로부터 차단도 하고, 네? 야, 역시 제대로 배운 티가 납니다. 어우. 자, 이제 양배추하고 배추가 여기 안에서 아주 잘 자랄 것 같아요. 자, 여기. 그러니까 이쪽은 다 야채밭이 이렇게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물 관리가 잘 되면은 작물들은 아무래도 쉽죠? 네. 아주 쉽습니다. 자, 이렇게 상추 보세요. 와, 어마어마하죠? 네. 야, 이제 호박을 순치는 걸 한번 또 영상을 뭐 잡아줘야겠습니다. 아, 자, 부추밭도 아직은 뭐 자리가 안 잡혔는데, 그죠? 이제 부추가 제대로 이제 커지고 이제 자리가 잡히면은 뭔가 이게 보기도 좋고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상추가 아주 색깔이 빨간색, 녹색이 아주 탐스럽게 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제가 수박 저거 이게 순치기 한 영상 아까 보여드렸죠? 네. 들깨도 이렇게 심고. 자, 아침에 심어서 그런지 다 잘 자란 것 같아요. 네. 자. 아침에는 뜨겁고, 저녁엔 또 이렇게 싸늘하고, 날씨가 조금 그래요. 자, 바닥도 이렇게 한번 청소해주고, 네, 전반적으로 아주 그냥. 자, 여기까지. 자, 어쨌든 한 냉사를 이렇게 오늘 작업을 해가지고, 네. 아주 모기장인데, 이렇게, 아, 댓글에 이제, 우리 영민님인, 아, 우리 누가, 그걸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예,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또, 야, 올해는 이제 애벌레들한테 안 뺏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벌써 몇 년째 애벌레한테만 그냥 먹이 주느라고 그냥, 배추하고 양배추를 다 그냥, 바쳤는데, 네. 올해는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하우스 지지바이브대를 어저께 잘라가지고 갖고 왔는데, 참 이거 완전히 뭐 짝을 못 맞추겠어요. 10개의 파이프였는데 6m 폭으로 다 새동강을 내는데 뭐하고 뭐가 짝인지 모르겠어요. 아휴, 참 한심하긴. 이걸 번호를 써서 자를 때 그냥 그 하나만 했었어도 이게
힘든 일은 아니었을 텐데, 이게. 지금은 참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이프를 어디다 꽂을지도 그것도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여기서 연장으로 포도밭이랑 예? 제가 여기 근음막을 선칭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다 포도나무 같은 거 심으면 참 좋을 텐데 이미 다 심어버려가지고 예. 심을 애들이 없습니다. 사실 하늘마 같은 것도 괜찮긴 괜찮대. 하늘마. 자, 뭐 모르겠습니다. 아, 파이프 4만 원 주고 파이프 10개를 사왔는데 아주 언제 다 써먹더라도 써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당장 뭐 지금 뭔가를 안 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아이고 참. 그래도 뭐 지금까지 이렇게 텃밭을 만들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보람이 있습니다. 지금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지금 다 나무가 크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도 뿌듯하고 제가 이제 이 보세요 열무. 이 열무 새싹이 이렇게 다 나왔어요. 와, 대박이죠. 다이소에서 사온 것들입니다. 네. 다 나왔어, 다. 얘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이쪽에 이게 당근 같은데 당근. 당근도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볼까요? 당근도 이렇게 씨앗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시금치. 시금치는 아직 네, 시금치는 아직 안 나왔어요. 오, 당근은 다 나왔네, 거의. 한, 얼갈인가, 당근인가. 네, 어쨌든 이렇게 씨앗을 뿌린 게다 나와서,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자, 고구마도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물 있을 때는 이게 물을 주고 그랬었는데, 자, 물 한번 끼얹어 줘야겠어요. 예. 자, 요거를 정수리. 자, 사방팔방으로 일단은 물을 줬습니다. 자, 파도 이렇게 보세요. 어우, 파가 이제 슬슬 커지고 있습니다. 아, 자, 뭐 이렇게 해서 우리 텃밭은, 이게 날마다 이렇게 변신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이게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 예. 자, 보세요. 실내에 이렇게 어우 산딸기 이파리 보세요. 어우 많이 컸습니다. 오히려 신경 안 쓰고 내버려두니까 그동안 이렇게 훅 자랐네요. 오늘도 이게 저기 참나무라고 좀 이렇게 수확을 해서 집으로 좀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예? 딸거 천질해가지고, 어휴, 진짜 많습니다. 저도 이제 다이어트가 끝났습니다. 정말 살도 많이 빼고, 만족스럽게 건강도 좀 찾고, 다시. 예.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심을 거다 심어서 옥수수도 심고, 네, 그동안 이제 계획했던 양배추하고 배추도 이렇게 한 냉사 씌워서 작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지주 파이프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이망 같은 걸로 해서 좀 하늘마 같은 거를 좀 키워서 좀 여기가 주렁주렁 그냥 뭔가 숲으로 그냥 이렇게 그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는데 차각막으로 했으면 뭐 될지 뭐또 그늘이 피어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거를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 때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또 아주 정취가 넘치는 이런 풍경 또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변화되고 있는 지금 텃밭의 모습을 또 여러분들께 마음껏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행복한 또 저녁 되시고 저는 또 다른 화면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